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류의 바사삭 다 터져 녹아내리는 그런 거지 같은 이야기 가지고 왔습니다. 에휴, 그럼 봅시다. 제목, 소아과가 사라지는 이유. 원본 지킴이 제목, 우리 동네 소아과 한곳 없어질 것 같아요. 아까 낮에 오랜만에 동네 맘카페에 들어갔다가 소아과 의사가 자기 아이를 밀쳤다라는 글을 읽고 현타가 와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엄마들이 정말로 있네요. 닉네임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로 내 아이의 이름을 걸고 하는 곳인데 이 여자 진짜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요? 바쁜 분들을 위한 세줄 요약. 4살 아이와 소아과 방문, 코빼기를 한후 아이가 아프다고 울면서 의사 손목을 쳤어요. 아이 엄마는 사과 안 했고 애한테 그러면 안 돼, 꽁꽁아! 이러고 끝! 그런데 아이가 계속 진료실에 찾아가가지고 의사한테 치대자 의사가 아이를 밀어서 넘어졌대요. 뭐 믿을 순 없지만 그렇게 아이 엄마가 의사한테 사과를 요구했으나 의사가 거절했고 후에 폭행 신고를 하겠다 운운하며 맘카페에 글을 올렸죠. 그리고 여기 엄마들이 애가 손목 때린 것 자체가 잘못이다. 왜 아이를 진료실에서 안 데리고 나갔냐? 이렇게 글을 올리니까 무지성 논리로 반박 중. 진짜 이러니까 소아과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너무 씁쓸합니다. 원본입니다. 우리 작은 아이 감기 기운에 등원하기 전 소아과를 다녀왔어요. 작은 아이 감기 기운에 등원하기 전 소아과를 다녀왔습니다. 과연 소아과를 좋아하는 애들이 어디 있을까요? 큰 아이 정도 나이가 돼야 별거 없는 거 알고 할 텐데, 겨우 4살짜리 아이가 좋아하지는 않겠죠. 대기 환자가 대여섯 명 정도 있었고, 화장실을 다녀오니까 순서가 지나쳐서 저보다 뒤에 온 사람이 먼저 진료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저희 아이 순서가 돼서 진료를 하는데, 처음에 한번 도망을 갔어요, 애가. 그때 의사가 다른 사람도 있다고 빨리 데려오라 해서 억지로 안고 들어와 겨우 진료를 받죠. 콧물 기침이니까 귀도 보고 청진기 코도 뺐어요. 콧물을 뺐다는 것 같습니다. 진료는 뭐한 2, 3분? 항상 갈 때마다 5분도 안 돼서 끝나요. 진료 볼거 보고 빠릿빠릿한 건 좋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 일이 생겼습니다. 코를 뺀게 아이가 자기 딸은 아팠는지 울더라고요. 그런데 의사는 엄살이다 이렇게 말하고 뭐 저도 인정하면서 웃었어요. 넘겼는데 아이는 진정이 안 되는지 대성통곡을 하면서 막 울면서 아프다고 선생님한테 위로를 바란다면서 다가가더라고요. 괜찮다고 잘했다고 그렇게 말을 해주면 될 텐데 울고 불고 자기 딸은 억울했는지 선생님 손목을 쳤어요. 애가 때렸죠. 거기서 의사도 기분 상했는지 다음 환자 봐야 된다며 빨리 나가라는 거야. 근데 애가 울면서 안 나가니까 옆에 서 있는데 그걸 밀어내더니 결국 저희 아이가 그 밀리는 힘에 철푸덕 넘어졌어요. 아이는 계속 울었죠. 순간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니 그렇다고 애를 밀치냐 이랬더니 사과할 일도 아닌데 애가 사과하라고 하잖아요. 딱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서 저희 아이를 밀친 거 이거는 왜 사과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병원에서 환자 하나하나 중요한 건 알겠지만, 저희 뒤에 대기 환자 한 명뿐이었고, 아니, 100명이 대기 중이라도 바쁘다며 나가라고 밀치는 거, 이걸 아픈 저희 아이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그래서 애한테 괜찮아 하면 되는 거, 그냥 애한테 괜찮아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따졌더니, 표정 팍 썩으면서 빨리 나가세요. 이렇게 대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계산하려고 하는데 애가 속상했는지 다시 진료실로 들어가는 거 바로 데리고 나오긴 했어요. 애는 울지, 등원 시간도 있고, 무엇보다 그런 취급받는 게 너무 기분 더러워서요. 부랴부랴 어린이집은 보내고 왔는데 너무 속상하고 왜 이런 그지 같은 취급을 받아야 되나. 정말 진료 끝나면 가차없이 나가라고 하네요. 다른 의사도 아니고 소아과 의사인데 아이들에게 조금 더 따숩게 대해주는 걸 바라는 게 그렇게 잘못된 일인지 궁금합니다. 주변 지인들한테 물어보니까 이거 폭행 처리된다고 하는데 그 당시 신고가 아니라서 좀 애매하기도 하고 따지고 싶은데 그냥 나온 게 후회가 돼요. 여러분들이라면 이거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적당히 하세요. 그러다가 또 멀쩡한 소아과 또 하나 사라지기 전에. 저는 지금 잘잘못을 따지려는 게 아니고요. 왜 저한테 잘못됐다니 뭐라니 훈수를 두냐고요. 글만 보고 유추하면서 그러세요? 그 자리에 너 없었잖아요. 제가 잘했다고 한 적도 없고, 아까는 그냥 너무 화가 나서 글을 막 썼는데, 신고는 어쨌든 안 했어요. 내 새끼가 나한테만 귀하다고 생각한 적 없는데요? 내 새끼가 귀하면 남의 새끼도 귀한 거 아닌가요? 그리고 요즘 폭행에 대해서 좀 모르시는 것 같은데, 좀 알아보고 이야기를 하세요. 애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행동할지 다 예측할 수 있습니까? 몇 번을 고민하다가 몇년 만에 들어와서 글쓴 거고요. 제가 지금 욕이나 듣자고 쓴게 아닌데 기분 참 그지 같네요. 사람마다 물론 생각이 다르겠지만 뭐잘 알지도 못하면서 당신 기준에 맞춰가지고 남한테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제가 뭐 여기 망하라고 글 올렸습니까? 그래도 갈 사람은 가요. 모르는 사람한테 돌 맞는 게더 상처가 되는 거 모르세요? 몇년 만에 글 쓰신 게 이런 글이니 여기 망하라고 올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있는 힘, 없는 힘다 붙들어도 말안 통하고 손목을 칠 아이라면 엄마인 님이 먼저 조심을 하셨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그렇게 난리를 치면 얼른 그냥 죄송합니다 하고 들쳐엎고 나올 거고 나 같으면 그리고 손목을 친 순간 엄하게 혼냈을 겁니다. 다시 의사한테 가서 그러지 않게 하겠다 이거죠. 다시 다가갈 때까지 아무런 제지를 안 하는 것도 참 놀랍네요. 그래요. 아침부터 많이 속상했겠네요. 다음부터 가지 마요. 안 가면 되잖아. 두 번, 세번글 읽어봤는데 위에 다른 분 말씀처럼 진료 끝나고 애가 울고불고 대성통곡을 했다면 일단 아이를 안고 나왔어야죠. 물론 그 소아과 선생님이니까 아이를 조금은 더 세심하게 위로해 주었으면 물론 좋았겠죠. 그런데 그 사람이 심리적인 부분까지 케어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아이가 먼저 선생 손목을 쳤다면 아무리 내살이라지만 이건 잘못된 행동입니다. 의사의 행동이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뭐 폭행 처리를 하니 그런 말을 참. 여하튼 애 엄마가 오늘 애 한번 안아주고 다음부터 그 소아과 이용하지 마세요. 가지 마요. 설명도 그랬어요. 그냥 아이스크림 먹지 말라는 그거밖에 안 들었고요. 뭐 다른 거 별거 없더라고. 내가 소아과 한두 번간 것도 아니고요. 제가 뭐큰걸 바랬나요? 아이를 힘으로 밀쳐내가지고 앞으로 넘어진 게 화가 난 거다 이거예요. 물론 애가 의사한테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그렇다고 또 어른이 애한테 그런 식으로 돌려주면 되는 건가요? 안 되잖아요. 그리고 앞에서 뭐 몇십 분 동안 운 것도 아니었어요. 반대로 당신 아이가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절대 갈일 없습니다. 안갈 거예요. 저기요. 기분 상하고 속상한 건 알겠는데, 다른 사람들과 의견 듣는 거 불편하면 후기 글이 아니라 저 위로 좀 해주세요. 이렇게만 올리면 안 될까요? 그런 글이었다면 저도 굳이 이런 댓글 안 달았을 거예요. 님 의견에 같은 생각입니다. 글을 읽고는 불편한 마음에 댓글을 달까 말까, 달았다가 괜히 부스름만 될까 하고 지나쳤는데, 그럼에도 다른 의견으로 저와 같은 생각으로 댓글 주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저도 댓글을 남기게 됐어요. 의견을 듣기 위함이 아니라, 무조건 병원만 잘못했다는 그런 후기글은 좀 신중하셔야죠. 물론 속은 상하겠죠. 그런데 이런 걸 가지고 뭐 폭행 신고가 어쩌고저쩌고 이런 말을 할 만큼, 참 먹먹합니다. 왜 그러세요? 제가 오랜만에 쓰는 거라 어디에 쓰는지 몰라서 그랬네요. 바꿀 수 있나요? 다른 댓글 안 보셨어요? 나 신고 안 했다고요. 아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두서없이 쓴 거라고. 근데 당시 상황이 당신 아이의 일이었다면 어땠을까 해요. 만약 우리가 알았더라면 상황이 달라졌을까요? 뭔 소리야? 기분 상했고 의사한테도 화난 것도 이해는 가는데 그래서 당신 아이는 의사한테 사과했습니까? 우는 와중에 갑자기 그래가지고 못했어요. 그래도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 의사도 기분 나쁘겠죠. 이해해요. 저는 지금 잘잘못을 따지려는 게 아닙니다. 아니, 그럼 애가 먼저 터치해가지고 똑같이 했다고 받아들이면 되는 건가요? 아이가 잘못을 했으면 엄마가 사과를 해야 하는 게 맞는 건데. 애가 그랬다고 어른이 똑같이 하면 안 되겠죠.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애가 그런 건 그냥 넘어가고 의사가 한 행동은 폭행 신고를 운운하고
여기에 글까지 쓰는 엄마, 정말 잘못된 겁니다. 내 새끼는 나한테만 이쁘고 귀해요. 그 선생은 그런 아이들을 하루 수십 명, 몇백 명 넘게 상대를 합니다. 애가 손목 치는 행동, 꼭 이게 의사가 아니더라도 누구라도 기분 나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의사가 밀치는 행동을 하기 전에 엄마가 먼저 사과하고 애를 들쳐업고 나와야 하는 게 맞는 겁니다. 요즘 소아과 줄줄이 폐업에 엄마들은 없는 소아과 찾아다니느라 아침 꼭두 새벽부터 오픈런하고 난린데 왜 그런 걸까요? 너 때문이야. 여하튼 이런 안 좋은 후기는 더더욱 신중하게 써야 됩니다. 소아과 또 하나 사라지기 전에 적당히 하라고요. 아니, 나는 지금 잘잘못을 따지려는 게 아니라고야. 1번 다른 사이트 댓글입니다. 댓글 1번 님이 그 의사가 퍽이라 밀쳤겠다 이씨. 애가 달려드니까 의사가 그걸 막으려고 했을 거고 그 제스처에 애가 제풀에 튕겨 나간 거 100%입니다. 안 받을 뻔해요. 아이고, 애가 지 애미 닮아가지고 성질 더러워 의사한테 달려들었겠지. 그러다가 튕겨나간 거고. 의사가 애를 밀쳤을 리가 없잖아. 어디서 이게 구라를 쳐? 미친 거 아니야? 저 꽁충은 지 애가 의사를 때리려고 했는데, 그거 못 때리고 오히려 튕겨나가니까 그게 너무 억울하고 분해가지고 부들부들 바들바들 떠는 게 분명하다고? 미친 듯이 달려드는 아이를 막으려는 찰나. 아이가 튕겨나간 거죠. 100%입니다. 뭐안 봐도 다 펼쳐지네요. 유튜브야. 2번. 열. 맘카페에서도 맘공은 바로 그러네. 하긴. 얼마나 그지 같으면. 깔깔깔깔깔. 저런 것들 특징이 바로 이거예요. 지가 한 말에 사람들이 정확하게 반박을 해버리면 더 열받아 미쳐버리려고 한다니까. 왜내편안 들어주냐고. 위로를 바라면서 다가갔대. 미친. 깔깔깔깔. 5번. 진료 시간 다 됐는데 자리 이탈하고 또 도망가가지고 시간 지체하고 아프다고 쳐 울고 불고 위로해달라고 안 나가고 거지 같은 요구 사항 안 들어주니까 의사를 또 때리고 지금 엄마는 빽빽거리고 애는 또 찾아 끼어들어가고 뭐냐? 뭐자? 모르겠는데 아무튼 니들 둘 쌍으로 미쳤냐? 그래도 댓글에 정상인들이 많아서 정말 다행이에요. 한국도 점차 나아지려나 보다. 깔깔깔깔. 뭘또 펑펑 울어?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콧물 빼다고 울어, 이씨. 아니, 잘잘못을 따지려는 게 아니라면서 그런 또왜쳐 싸질렀을까? 궁금하네. 깔깔깔깔깔. 여기 어디 지역이에요? 설마 서울은 아니겠죠? 서울입니다. 무슨 소리를 듣고 싶었던 걸까요? 그래, 무조건 편들어주고 그 의사 미쳤네 이런 욕을 해주길 바랬던 그겠죠? 그러니까 저런 글을 쓴 거겠죠. 야, 그 와중에 자기 애가 때린 건 사과 안 했답니다. 참. 아니 물론 그 상황을 안 봐서 뭐100% 장담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소아과 의사가 애를 팍 미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걸 누가 믿어요? 엄마가 보는 앞인데 거기다가. 애가 막 이렇게 달려드니까 그걸 이렇게 막으려다가 자빠진 거겠지.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진짜 큰일이다, 진짜. 아유, 감사합니다.